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뷰티 매니아들은 이미 알고 있을 크리에이티브 뷰티 브랜드 올마이띵스의 섀도우 팔레트 세 컬러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팔레트는 이전에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제품으로 이번에는 좋은 기회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어요. 제가 꾸준히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오늘도 꼼꼼한 영상 준비해봤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올마이띵스 아이뉴어 팔레트 세 컬러예요. 모두의 팔레트, 톤프리 팔레트라는 애칭이 있는 제품으로 베이지 핑크빛 오프시에나, 오렌지 브라운빛 어센틱 앰버, 뽀얀 라벤더빛 미스티 라벤더입니다. 아이 메이크업부터 블러셔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올인원 팔레트로 컬러 구성이나 색조합이 정말 좋아요. 특히 이후 어센틱 앰버와 3호 미스티 라벤더는 무펄부터 글리터까지 다양한 제형과 펄감으로 구성되어 활용도가 정말 높은 팔레트예요. 그럼 각각 컬러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오프시에나 컬러는 베이지와 핑크가 오묘하게 섞인 컬러들로 약간 회색빛이 감돌며 큰 글리터 없이 무펄과 쉬머한 펄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흐리흐리한 컬러에 발색도 연한 편이라 섀도우 양 조절이 어려운 분들, 은은한 데일리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컬러예요. 두 번째 어센틱 앰버 컬러는 조금 더 채도가 높고 진한 오렌지 브라운 계열의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쫀쫀 화려한 글리터와 아이라인으로 쓸 수 있는 진한 브라운 컬러도 들어있고 블러셔는 뽀얀 살구빛으로 흔하지 않은 컬러라 더 매력있어요. 세 번째 미스티 라벤더 컬러는 우유를 탄 듯 뽀얀 라벤더 색감의 컬러들인데 너무 차갑지 않아서 피부톤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톤프리 팔레트예요. 쫀쫀한 글리터도 들어있으며 뽀얀 딸기 우유빛 블러셔 컬러까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컬러이기도 해요. 이렇게 세 가지 팔레트 컬러 구성이 정말 다른데 이 컬러들로 메이크업을 완성하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이크업 룩도 각각 준비해봤어요. 먼저 오프시에나를 사용한 메이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옅은 컬러감에 음영이 가볍게 쌓여서 텁텁한 느낌 없이 맑고 은은한 데일리 메이크업을 완성하기 좋아요. 은은한 펄감을 살짝 더해 너무 밋밋하지 않게 연출할 수 있으며 요즘 유행하는 꾸안꾸 메이크업에 딱 어울리는 컬러예요. 두 번째 어센틱 앰버를 사용한 메이크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진하지만 텁텁하지 않은 색감으로 조금 더 색감이 살아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완성하기 좋아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글리터를 콕 찍어서 얹어도 되니까 여러가지 메이크업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미스티 라벤더 컬러를 사용한 메이크업이에요. 독특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라벤더 컬러감으로 데일리 또는 포인트 메이크업 모두 가능해요. 옅은 음영 컬러가 차곡차곡 쌓이며 은은한 보랏빛 펄감을 더해주면 신비로운 느낌의 메이크업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한 요 메이크업도 바로 미스티 라벤더 팔레트를 사용했어요. 전체적으로 발색이 흐린 편은 아니지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매트한 컬러들은 손으로 슥슥 바르면 조금 더 진하게 올라오고 브러쉬로 바르면 차곡차곡 컬러를 쌓아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손보다는 브러쉬를 사용하는 걸 더 추천해요. 또 펄이 있는 컬러들의 경우 펄 입자가 굉장히 작고 가벼워서 그런지 브러쉬로 바르면 펄 날림이 조금 있더라고요. 브러쉬보다는 손을 사용해서 바르는 게 좋고 만약 브러쉬를 사용한다면 슥슥 쓸지 않고 꾹꾹 누르듯이 바르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발색도 잘 되고 블렌딩도 잘 되는데 가장 진한 브라운 컬러들은 한 번에 확 진하게 발색될 수 있기 때문에 눈두덩이에 올리기 전에 브러쉬를 꼭 한번 털어내거나 휴지에 살살 덜어서 가볍게 여러 번 레이어링하는 걸 더 추천해요. 또 내장된 블러셔 컬러도 아이 메이크업의 베이스 컬러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통일감 있게 연출할 수 있어요. 블러셔 컬러의 경우 발색이 생각보다 꽤 잘 되고 때문에 힘이 없고 모가 긴 블러셔 브러쉬를 사용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어요. 세 컬러 중에서 색감만 봤을 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미스티 라벤더 컬러이고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무난한 컬러 구성은 어센틱 앰버 컬러라서 저는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취향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해본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컬러들로 구성된 올마이띵스의 아이뉴어 팔레트 세 컬러 모두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